스페셜 올림픽을 하루 앞두고 개막식이 열리는 평창 용평돔과 각 경기장, 선수촌은 대회 준비를 마무리 짓고 손님 맞이에 들어갔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수촌에 들어갈 침대 매트리스를 옮기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110개 나라 3천여 명의 지적장애인 선수들이 묵을 선수촌은 손님 맞이 준비를 끝냈습니다. 알파인 스키와 크로스컨트리, 플로어 하키 등 8개 종목을 치를 9개 경기장의 경기 관람 시설 준비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네, 모든 경기장은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됐고요. 일부 시설은 이제 대회 직전, 경기 직전에 설치될 시설들은 이제 오늘 내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일 저녁 용평돔에서 펼쳐질 개막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막식에는 선수단과 자원봉사단, 주요 인사 등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선보입니다. 다른 그 올림픽들이 좀 힘이 굉장히 근육질이었다면은 이번에는 굉장히 좀 유연한 그런 그 행사가 되지 않나. 지적장애인들이 참가하는 대회이니만큼 조직위에서는 무엇보다 안전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안전 펜스를 보통 2개 친다면 저희는 3개 치는 정도로 안전 준비를 했고요. 또 위치 측정기 같은 것을 통해서 지급하는 것을 통해서 실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을 위한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곳 평창에서 전 세계 지적장애인들이 펼치는 특별한 감동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